소설가 악필에서 달필까지 그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최인호 작가가 악필로 소문이 난 걸 혹시 송 작가님 아셨나요? 아, 네. 얼마 전에 총장님한테 들어서 제가 알게 됐는데 오늘 보니까 정말 악필이네요. 그런데 왜 뭐 글씨는 마음의 거울이다. 또 마음이 바르면 글씨체가 바르다. 또 옛날에 막 그런 말 신원서판으로 사람들 뽑았잖아요. 근데 그럼 이분은 도대체 얼마나 마음이 그렇게 이렇게 됐을까? 오늘 팩트체크를 사실 확인을 우리 총장님한테 예, 정말 맞아요. 듣고 싶습니다. 예. 옛날에 이분이 그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이 글씨체로 어떻게 살았을까 아마 이런 생각도 과거 시험에 안 됐겠죠. 참 문제가 있었겠죠. 그랬겠죠. 네. 우리 가창수 작가님 글씨는 춘천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글씨고 아 그렇습니까? 네. 사실 인정합니다. 현판도 쓰고 맞아요. 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송지은 작가님도 사인불 받았을 때 이렇게 글씨가 단정하면서도 아닙니다. 저는 찌르는 맛이 있으니까 거초이 후에 비슷한 느낌을 그럼 저도 한마디 손장님의 글씨체도 사인책에서 보면은 정말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오름직한 동산의 그 유려한 스카이라인 같은 혹은 이렇게 물길이 이렇게 애둘러가는 그런 글씨체예요. 아, 감사합니다. 네. 은비령체? 네. 네. 최인호 악필에 대해서 총장님은 생전에 네, 최인호 선생을 네, 보셨죠? 저는 신인 작가고 그때 중앙일보에 연재를 했었는지 자주 가면 보게 되고 그래서 인사를 드리면 아주 그 매력적으로 웃어요. 우리가 희죽 웃는다, 희죽 웃는다 그러잖아요. 아, 진짜요? 네, 그 악필에서 오는 그런 거는 없었어요? 속에. 아 저렇게 웃으셨어요? 이런 식으로 웃어요. 웃어도 이렇게 웃고 그냥 후배들이니까 어깨 툭툭툭 쳐고 하는데 지금 이 원고 상태는 처음 보지만 악필에 대한 악명은 익히 들은 게 최인호 그 공고 담당하는 기자들이 받으면은 읽어낼 수가 없으니까 지금은 그 컴퓨터로 다 신문을 만들지만 네. 그때는 문서공들이 원고를 들고 십자를 예, 원고를 끼워 가지고 원고를 끼고 문서를 잡고 이렇게 잡아 넣거든요. 글자를 잡아 넣어요. 근데 못 알아보니까 어떻게 보통 연재를 하면 1년 길게 하면 또 그 역사 소설 같은 거 몇 년 하는데 그러면 임시직으로 직원 하나를 채용해요. 최인호 원고 해설사 용으로 일자리 창출이에요. 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컴퓨터로 이렇게 쳤겠지만은 네. 이분 끝까지 글씨를 썼던 분이고 그래서 원고를 받으면 옛날 조선 시대에 사관이 쓴 글을 탈초한 듯이 한다고 보면 맞아요. 그렇게 해서 신문 원고 넘어갈 정도였는데. 읽는 방법이 전에 한번 물어봤어요. 악필 읽는 사람들 물어봤더니까 글자로 해독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불가능하고 맥락? 그러니까 맥락에다가 예, 맥락에다가 여러 그 단어들을 조합해가면서 읽어 나가면은 그러니까 한 글자 한 글자가 아니라 단어들을 열심히 대입을 하면 풀어 나가는 맞는 게다. 예. 그러면 결국에는 그러니까 소설가 최인호 선생님께서는 악필이나 마음은 굉장히 선한 사람이고 아, 네, 그럼 고정관념이었군요. 네, 그리고 영화 보면 제 돌아가신 신성일 젊을 때와 안인숙이라는 배우죠. 지금 별들의 고향이지만 처음 연재할 무렵에 최인호 선생이 제시한 신문사로 제시한 제목은 별들의 무덤이었어요. 마지막에 주인공이 죽지 않아요. 별들과 같은 주인공이 죽으니까 그러니까. 별들의 무덤이었는데 신문사에서 아침 신문에 그 무덤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별들의 고향 이렇게 그 제목들이 작가의 제목이 바뀌고 정해지는 과정들도 참 그 비하인드 스토리들은 참 재미있죠. 네, 네. 그 최인호 선생 작품은 영화가 많이 됐어요, 그죠? 뭐 바보들의 행진, 맞아. 뭐 이렇게 나오는 것마다 그리고 그 이상문학상을 받은 기꽃푸른 밤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보통 대중 소설들이 영화가 많이 되는데 대중성과 그러니까 예술성을 김유정 선생님 시대에는 모든 소설이 영화가 돼요. 왜냐하면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모든 소설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면서 그 안에 성인 버전의 무엇을 넣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장편 소설들이 대중 소설들이 영화가 되는데 최인호 선생 경우에는 그 꼭 대중 소설이 아닌 굉장히 깊고 푸른 밤 같은 이런 작품들도 그 굉장히 이렇게
대중적으로 친숙한 1급 작가였던 거죠. 이번에는 한국 소설사에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두 분, 황순원 선생, 김동리 선생의 육필 원고를 보겠습니다. 글씨가 우선은 참 활달하죠. 예, 활달해. 활달해요. 김동리 선생 같은 경우는 또 그 붓글씨가 굉장히 유려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볼펜 글씨들은 경필이라고 그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김 선생님은 붓글씨 보면 동리체가 동리체 느껴져요. 활달하고 느껴집니다. 황순원 선생님은 많이 오래 사셨어요. 예, 85세를 이렇게 무의 나이로 86세 사실 오래 사. 그러고 보니까 성함이 같아요. 아이고 순원, 이순원, 황순원. 아, 또 여기 또 양대 산맥의 또 두 분에서 같은, 또 제가, 이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선생님이 그 한 달에 한 번씩 그 제자들을 그 제자라는 게 경희대학교 국문과 작가들을 하고 술자리를 자주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경희대에 나온 사람도 아닌데 경희대에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황순원 문학촌장 하는 김종애 선생, 오은정 소설가, 박덕규 소설가, 유재주 소설가 이런 소설가들하고 일주일에 거의 한두 번씩 술을 먹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 같이 가자고 늘 그래요. 가면 저를 꼭 선생님 옆에도 앉혀요. 이름이 같아서 그래. 이름이. 그러니까 대접을 해서가 아니고 옆에 앉히고는 그 순원 씨. 이 네. 제자들인 농담처럼 그 아들 같으셨을 텐데. 네. 놀리느라고 그죠? 우리 선생님이 이름이 같아서 작품에 대해서도 말씀도 하고 이렇게 저하고는 좀 특별한 이름이 같아서 더 특별한 그 모이는 장소가 소탈하시고 해서 그 공덕동에 저기 옛날에는 보신탕을 아주 잘하던 집이 있어요. 보신탕을 굉장히 좋아하셨고 그리고 안주를 보신탕을 먹으면서 꼭 그 마주왕을 와인을 네, 하얀 와인 그 술자리 나오실 때 사모님과 꼭 같이 나오세요. 제자들하고 술자리에. 그리고 그 제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던 거는 와인 한 병을 다 비우는데 한 잔 제일 마지막 잔은 따라놓고 안 마셔요. 그게 뭐냐면 그 황순원 선생님의 친구 중에 원응서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그 황순원 선생님 소나기의 제일 마지막 버전이 몇 개가 있어요 실제.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과서에 실려 있는 그 버전을 원응서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좋겠다고 말해 주신 친구분이고 꼭 그래서만 얘는 가깝고 이런 분이어서 마지막 잔은 그 원응서 선생 친구의 잔으로 이건 잔의 몫이네 하는 뜻으로 되게 따뜻하신 분이네요. 역시 김동리 선생님은 제가 생전에 좀 뵈야 되는데 좀 뵙지를 못했어요. 그때 제가 마음이 좁아서 그때 동리 선생님은 그 한참 뭐 하실 때 오공화국 시절에 그때 학원 안정법이라는 이런 법을 왜 빨리 제정한다는 걸 왜 안 하느냐고 재촉하시고 뭐 이래서 저는 그때 전문혈기 때문에 한 번도 지금 좀 후회가 돼요. 그래도 그 문학으로 찾아뵙고 문학이 어려우시면 인사드리고 하는 게 맞는데 갈 기회가 있는데도 또 정치적 보수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는 또 이문구라는 아주 또 매우 진보적인 작가가 있죠. 일화가 있어요. 그 정말 우리가 이문구 선생님을 보면은 그걸 배워야 되는데 선생님 그렇게 그 보수적으로 하는데도 늘 그 같이 정말 가방 두고 따라다니면서 그 방송하는 데까지 따라가가지고 선생님 모시고 가서 막상 방송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을 살살 데리고 나오시고 정말 저렇게 스승을 모시는 건 저런 자세를 모셔야 된다. 이런 것도 참 많이 배웠습니다. 저기 여기 해설을 보면 김동리 선생이 신례마을에 있는 김유정 기적비도 쓰셨다. 기적비 어 가까이 있으니까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글씨를 그때는 좀 더 젊을 때였었는지 활달하시고 막 글씨는 아직 원래 활달하고 이렇게 쓰시는 분이고
아, 이런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 한자의 붓글씨로 쓴 거랑 여기 원고지 볼펜으로 맞아, 이렇게 쓸 때의 곧 미묘한 차이 뭐 예. 이런 것도 한번 재밌게 감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만 봐서는 그렇게 뭐 명품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닌 것 같은데 제가 글씨를 보고 동리 선생 글씨를 많이 봤거든요. 왜 그러면 거의 모든 그 잡지 사무실에는 동리 선생의 시호가 다 걸려 있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그 가지고 갔거든요. 지금은 네. 뭐 메일로 다 보내지만 옛날에는 작가 우리 신인 작가 때문에 해도 원고를 들고 갖다 줬거든요. 그러면 그리고 또 다른 전시에서도 보고 그 영인문학까지 전시에도 보고 했는데 그리고 막상 막상 그 원고지 글씨를 보니까 매우 평범해요. 매우 평범해요. 네. 그 차이가 이런 평범한 글씨가 사실은 명필이다. 아, 아닐까. 그러니까. 네. 그래 반전의 면역이라고 그러면. 이게 지금 이청준 선생 네. 글씨예요. 네. 저 6필 원고인데 이청준 선생은 단편 소설 흰철 쪽이거든요. 이청준 선생은 그 단아함 그 네. 단아함 그 자체인데 글씨도 좀 매우 단아요.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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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이신데 글씨도 지적이 보이기도 해요. 네. 그리고 또 우리 그 이청준 선생님은 우리 하 선생님 자기하고는 거의 많이 하선 작품을 대단히 좋아해요. 아~ 예. 제가 한국일보 문학상 받을 때 심사위원 하셨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그러실 것 같아. 근데 사실은 이청준 선생님은 촌장님하고도 매우 가까웠잖아요. 예, 이게 저 선생님께서 잘 안 나오시는데, 그래도 그 문단 모임 이렇게 있으면 작가, 젊은 작가들과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셔요. 그리고 네. 보면 글씨라든가 이렇게 4.19 세대 때 그 뭐 병신과 모자리 작품들도 네. 매잡이 다 태운 뭐 보면 지적이고 전 스스로 우리가 만약에 서구에서 유럽 그러니까 유럽 오족이었다면 그 이청준 선생이 일찍이 문학상을 노벨 문학상을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까지 생각하는데 막상 막걸리 한잔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육담도 잘하시고 사실 제가 부수하게 말씀을 잘하세요. 학교 다닐 때 비평 시간에 현대 소설가 작품으로 이청준 선생님의 병신과 머저리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어떻게 해서 제가 발표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딱 나갔는데 갑자기 그때 제가 병하고 그러니까 갑자기 교수님 그래서 하니까 갑자기 학생들이 다 웃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나 그때 얼굴이 빨개져서 그 다음 어떻게 기억도 안 나는데 근데 지금은 병신과 머저리 아주 잘 얘기하고 그렇죠. 있는데 학교에서 되게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벌레 이야기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창동의 그 영화로 밀량 영화 나온 게 맞습니다. 네. 네. 그게 굉장히 근원적인 질문이잖아요. 네, 맞아요. 아무리 신이 맞아요. 우리보다 높다 하더라도 아이가 맞아요. 이제 유괴당한 그 네. 유괴범을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신이 나보다 먼저 용서할 수가 있느냐 맞습니다. 이런 그 참 그리고 서편제도 네. 서편제도 좋은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그 선학동 나그네가 이제 그 예, 서편제라는 영화로 만들어졌죠. 대단하고 그 네. 여기는 박완서 선생님이에요. 박완서 선생님은 왠지 글씨가 남성 같은 여성스럽죠. 네. 우리가 이런 원고를 보는 재미가 하나 있는 게 또 하나 있는 게 여기 보면 박완서 선생님께서 출판사로 보낸 원고의 원래 제목은 미소한 모두에서 비롯된다니까 그러네. 작은 것에서 모두 비롯된다는 너무 어렵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에디터가 제 손이 부끄럽습니다라고 제목을 바꿔가지고 선생님께 전화를 해서 이걸 바꾸겠습니다. 저 이 제목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랬구나. 우리가 그 예전에는 책을 보면 책 그 본문 첫 글자를 크게 쓰, 예. 그걸 샘터에서도 한번 그렇게 쓴 적도 있고 요즘은 좀 그 많이 안 쓰는데 네. 이 보면 이거는 그렇게 편집했구나. 나의는 16포인트로 주고 네. 그리고 특집 제목 신뢰가 생길 때는 9급으로 하고 이것은 바로 작업 지시서까지 있는 정말 오리지널 원고들이죠. 참 깜짝 놀라는 게 박민호 선생님은 어떻게 이런 선생님들의 원고를 하나하나 다 구했는지 정말 궁금하시면 1편을 보시면 됩니다. 맞아요. 궁금하면 1편을 보시면 네. 됩니다.